안녕하세요. 드로잉제이입니다. 인물화 그릴 때 눈과 입술 묘사에 비해서 소홀한 것이 코와 귀 묘사입니다. 코하고 귀를 대충 그리면 인물을 닮게 그릴 수 없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코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 모델은 김소연님입니다. 코를 도형으로 그려서 구조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각형에서 시작해서 코끝을 기준으로 콧대와 코의 옆면, 콧볼을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되죠. 구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톤을 대충 넣어 보겠습니다. 코끝하고 코 아래쪽이 가장 진한 톤으로 강조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빛의 방향에 따라 코 옆면에도 어두운 흐름이 생깁니다. 코 그림자도 그려줍니다. 인중과 얼굴 형태에 따라 그림자가 꺾입니다. 빛 방향에 맞춰서 코 옆면에 그림자도 그려줍니다.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콧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코의 입체감이 뚜렷하게 생기게 표현해야 됩니다. 끝부분은 더 많이 튀어나오겠죠. 코끝은 이런 방향으로 입체감을 표현해줍니다. 코의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역광 표현도 중요합니다. 이 두 곳을 밝게 해서 역광을 살려주면 코 전체의 입체감을 묘사하는 게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코의 구조를 참고해 보면서 본격적으로 코를 그려보겠습니다. 연한 선으로 코 형태와 1차 톤을 그려줍니다. 기초를 연습하실 때는 처음부터 강하게 하기보다는 연하게 시작해서 조금씩 강하게 그려나가는 게 좋습니다. 사실 코는 그렇게 그릴 게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그리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릴 게 많으면 열심히 딥답하면 되는데 코는 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콧구멍만 딥답하게 됩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때려서 명암이 아주 강하게 대비될 때를 제외하고는 코에서 가장 강하게 그려야 될 부분은 콧구멍이기 때문에 콧구멍을 파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코에서 가장 강한 콧구멍을 일단 제일 진하게 그리고 그 톤에 맞춰서 코 전체를 그려주면 됩니다. 빛의 방향에 맞춰서 코 전체의 명암을 그려줍니다. 코 그림자도 함께 그려줍니다. 밝은 부분은 연한 톤으로 부드럽게 그립니다. 앞에도 얘기했지만 단번에 진한 색을 올리지 말고 조금씩 톤을 쌓아 올린다는 생각으로 색을 점점 진하게 겹쳐 올리면서 그려줍니다. 선 방향은 코 생긴 모양에 맞춰서 사용하면 좀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표현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휴지를 사용해서 문지를 때는 강약을 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연필 선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묘사해야 될 부분은 아주 세게 문질러서 선이 완전히 뭉개질 정도로 강하게 문질러 줍니다. 넓게 문지르기보다는 콧대의 세로 방향, 콧볼의 둥근 방향 같이 각 부분에 생긴 모양에 맞춘 방향으로 문질러 주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전체를 문지르면 뭉개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코를 작게 그려서 작게 문지르는 게 힘들 경우는 찰필과 붓을 사용해서 문지르고 휴지를 사용해서 문지를 경우는 휴지를 작게 말거나 뾰족하게 접어서 문질러 줍니다. 가급적 코 전체를 문지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귀 잘생긴 거지는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지는 없다는 말이 있죠. 관상에서 코가 재물운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는 잘생기고 볼 일입니다. 사람마다 코 모양은 가지각색입니다. 코가 X자로 생기면 코엑스, 코가 큰 사람은 멕시코, 코가 길면 코롱, 코 성형 한 거냐고 물어볼 때는 그 코, 니코니코니 터미네이터가 얼굴을 뒤지게 맞으면 코디네이터죠. 코를 때리면 코펠, 이렇게 코로 아재 개그 만들기는 정말 쉽습니다. 제가 지어낸 것부터 주워들은 것까지 많습니다. 코끝이 뾰족하면 모나코죠. 코가 잠들면 잠자코. 이것은 코입니다. 디스코. 이것은 코가 아닙니다. 이코노.
코가 잠자면서 꾸는 꿈은 코코몽. 코 중에서 제일 센 코가 뭔 줄 아십니까? 초코죠. 초코보다 더 센 코는 핫초코. 아무도 못 건드리는 코는 사이코입니다. 노름에 빠지면 빠친 코. 남자가 코가 크면 이것도 크다고 하죠. 코가 크면 콧구멍도 크죠. 헐. 김소연님은 코만 그리게 돼서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언제 기회 되면 얼굴 전체를 그려봐야겠습니다. 원래 한가인님의 코를 그리려고 했는데 너무 한가해서 김소연님의 코가 강해하며 그리기에 더 적합했습니다. 코를 예쁘게 그리는 팁을 말씀드리면 사람의 코는 아무리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라고 해도 콧볼이나 콧구멍은 좌우 대칭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약간씩 조절을 해서 대칭을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왜곡되게 억지로 완벽한 대칭을 만들어 그리시란 건 아닙니다. 표가 좀 덜 나게 약간의 수정으로 비슷하게 맞춰주는 선에서 대칭에 가깝게 그려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진을 볼 때는 코가 대칭이 아니어도 전혀 의심을 하지 않는데 그림은 자신의 관념대로 생각하면서 보기 때문에 예쁜 코는 대칭이라는 관념이 있어서 생긴 모양 그대로 사실적으로 대칭이 아니게 그리면 오히려 그림을 틀리게 잘못 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변형을 가미해서 좌우 대칭으로 그려주는 게 더 닮게 보입니다. 반대로 콧대는 사실적으로 굴곡을 넣어서 그리는 게 더 진짜 같고 닮아 보입니다. 흔히들 오똑하고 예쁜 코를 그릴 때 직선으로 매끄럽게 그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그리면 마네킹이나 만화 주인공 코 같이 어색해 보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도 콧대는 직선이 아닙니다. 잘 관찰을 해서 꺾이거나 미세한 굴곡이 있는 부분을 섬세하게 잘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굴곡을 눈에 띄게 강하게 그리면 또 절대 안 됩니다. 섬세하게 표현은 하지만 최대한 눈에 덜 띄게 자연스럽게 그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콧구멍 그릴 때 혹시 코털이 하나 삐져나온 게 보일 경우 사실적으로 그린답시고 코털까지 자세히 그리면 안 됩니다. 졸라 못생기고 웃긴 얼굴이 됩니다. 콧물이 살짝 보여도 사실적인 묘사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절대 그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더러워 보입니다. 콧물 얘기하니까 코 묻은 돈이라는 말이 있죠. 사실 코 묻은 돈은 엄청 무섭고 잔인한 겁니다. 코피 묻은 돈도 찝찝한데 코 묻은 돈은 더 무섭죠. 콧물 묻은 돈이라고 해야 됩니다. 코를 그리니까 코다리 생각이 납니다. 코다리 조림 좋아하는데 요리하는 걸 정말 싫어해서 자주 못 먹습니다. 먹고 싶어서 와이프에게 해달라고 하면 잘 안 해줍니다. 사 먹으려고 보면 코다리찜은 많은데 코다리 조림은 잘 없죠. 코다리찜은 너무 매워서 별로입니다. 저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습니다. 김치도 어릴 때 어머니가 빨아서 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너무 양념이 많을 경우는 가끔 씻어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묵은지 씻은 거 정말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매운 걸 그럭저럭 먹게 되긴 했지만 입은 가능한데 입 반대쪽이 적응이 안 돼서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매운 거 먹은 다음날 아침이 좋아 괴롭습니다. 똥꼬에 불납니다. 코다리, 그러니까 명태는 이름이 유난히 많습니다. 본명은 명태. 명태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대로를 생태라고 하죠. 명태를 얼리면 동태, 말리면 코다리, 두드려 펼 때는 북어, 새끼를 말리면 노가리, 겨울에 말리다 얼리다 반복하면 황태, 황태 만들다가 실패하면 먹태, 생태를 총으로 쏘면 생태탕이죠. 명란 젓갈도 정말 좋아합니다. 명란을 좋아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국 전통 음식 다큐에서 처음 알게 된 어란이라는 음식의 맛도 정말 궁금합니다. 맛이 궁금하긴 한데 너무 비싸서 먹어볼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더럽게 비싸더만. 김소연님 코에 점이 두 개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얼굴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라서 닮게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점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점 있는 모델 그리실 때 점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리셔야지 닮게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이 사람에게 이런 점이 있구나 생각하면서 꼭 그려주세요. 사실적으로 닮게 그리는 데는 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포인트라서 점이죠. 점을 찍고 안 찍고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달라집니다. 혜리요! 나 혜리 아닌데? 나 민소이라고 해. 혜리요!
어릴 때 본 청춘 영화에서 주인공 남녀가 첫 키스하는 장면에서 여자 주인공이 키스할 때 코는 어떻게 하는지 늘 궁금했다고 말하니까 남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 된다고 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사실 꼭 고개를 안 돌려도 됩니다. 입을 있는 대로 쭉 내밀면 되죠. 다른 키스의 경우는 입을 쭉 내밀면 개인적으로 이런 순수한 영화 중에 제일 풋풋하고 가슴 설레었던 영화는 라붐이었습니다. 소피 마르소가 정말 미치도록 순수하고 예뻤죠. 이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소피 마르소, 오젠 마르소. 이런 이름들이 좀 있죠. 미란다 졸라커, 제시카 아르바이트. 어릴 때 소피 마르소와 PBK치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책받침 코팅이란 걸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쪽은 소피 마르소, 한쪽은 PBK치로 코팅해서 수업시간에 책받침으로 쓰다가 하루 만에 수학선생에게 뺏겼습니다. 그게 뭐 뜻하고 압수해가는지 그 시절 선생들은 정말 멋 같았죠. 아씨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 물론 좋은 선생님들도 정말 많지는 않고 아주 극소수 계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소연님을 그리면서 코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